048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동사는 미생물 배양배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바이러스 수송배지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미생물 배양배지는 주로 병원에서 환자의 감염증 진단과 제약회사 등의 무균 공정에서의 미생물 오염 측정을 위해 사용됨. 자회사 노비스바이오 주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스텐트 등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MI텍은 매각감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설계, 제작 및 판매업과 설계 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나 현재 미생물 배양 배지의 개발 / 생산 /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대시 바이오 기술 사업, 시너지 이노베이션, 건기식 사업, 노비스 바이오, 신약 연구 및 개발, RNA 바이오,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의료 및 바이오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자회사인 코메드 생명과학 주을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고칼슘 / 오리진 산양유 프로틴 등 건기식 판매 증가에도 일반 세균 검출 및 액체 배지 등 바이오 기술 부문의 수주 부진. 의료 사업 부문의 영업 중단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 금융수지 저하되었으나 법인세 수익의 발생과 중단 영업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순이익률 큰 폭으로 상승. 대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른 고칼슘 / 오리진 산양유 프로틴 등 건기식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내수 경기 부진과 소비 심리 둔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17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7위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8,270만 8,344 주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퍼은 15.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40.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16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 원, 12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5억 원, 97억 원, 228억 원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2번지 45%이고 유보율은 257.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25원보다 7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1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